아니 내가 오늘 그 흰쌀밥에 김치가 존나 먹고 싶은 거야.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매운 김치 먹방하는 거 존나 찾아보고 있는데 김치라면 매운 김치 가면서 나왔다 가면서 빅드대 그래서 어? 씨발 뭐야 존나 맛있겠다 가면서 그래서 오늘 이거 먹방이에요.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. 가연이는 지금 오늘 피곤해서 쉴 것 같아요 형님들. 기호나 오늘 휴무다 가면서 자 가던데. 나도 와 나도 쉬고 싶다. 근데 그가 뭐 거의 뭐 3일 연속 쉬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나를 왔지. 딸이. 아 그래서 뭐 오늘 배가 별로 안 고픈데 그래도 뭐 일단 뭐 먹는 게 또 일이기 때문에 먹어야지. 응? 아유 걔 레전드 말해드릴까요? 내가 어저께 이제 코를 많이 골아서 내 혼자서 2층에서 잤거든? 숙소에서? 근데 1층에 엄마랑 아빠가 진짜 한 십몇 년 만인가? 십몇 년 만에? 내 8살이 몇 년이냐고 20년 만이네. 20년 같은 방을 썼다 하대. 새벽에 아빠가 뭐 덮쳤다 하대. 그 전화 한 갑자기 들었거든. 그래서 엄마가 뭐야 하고서 개깜짝 놀라가지고 아빠에게 범위를 쳐댔다 하대. 아빠 뜨겁긴 뜨겁더라. 아빠 69년생인데 아직 빡시대. 근데 힘을 우리 엄마한테 안 돼갖고 우리 아빠가 얘네 해야 되냐 하는데 됐다 뭐 그 삶이 버라이어티 인생 아닌겨요. 이런 게 리얼 버라이어티 빡인 시루 좀 보여주라 하는데 됐다 내 강아지도 아닌데 뭘 보여주노. 시루 귀여운데 아 1층 막 데리고 오면 막 지가 장난을 치고 싶어갖고 막 장난치고 막 분다봐갖고 바로 아웃 런닝맨처럼 시루 아웃 하면서 바로 위로 보낸다 이게 사회생 어떤 데 가는가 이제 막 잘 밖에 못 나가고 가니까지 행복이 자체가 집돼지니까 그만 또 오줌 잘 못 가려갖고 아 그게 짜증나대. 니들도 술 처먹고 오줌 병이 갈기는 누굴 뭐라 하노 하는데 아 맞네 나도 좀 유튜브 초코들 안녕하세요 나피시킹규 오늘의 먹방입니다 여러분들. 제가 오늘 흰쌀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유튜브 영을 찾아보다가 매운 김치를 쳤는데 알고리즘에 인해서 틈새랑 매운 김치가 뜨더라고요. 배가 많이 안 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잘 그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. 진짜 제가 여러분 때문에 억지로 먹는다는 걸 하여튼 먹게 먹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하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. 까면 뭐 있는지 면은 맨날 똑같은 것 같고 스프에 건더기 스프. 건더기 스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족발이 제일 맛있을 듯이라고 하는데 고소할게요. 이거 살짝 그 건조된 김치가 들어가 있네. 건조된 김치 건김 들어가 있고 분말 스프도 좀 다른 게 있나? 이거 별거 없는 것 같아. 똑같은 냄새 향 똑같거든요 여러분들. 안 보수고 바로 넣어 딱 500ml인데 넓네 좀 살짝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끓여야 될 듯. 물이 너무 낮아가지고 다시 500ml 감 1000ml니까 또 맛있게 먹으려면 계란을 일단 좀 이렇게 휘젓고 넣어야지 뭔가 노른자가 라면 맛 안에 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후추 한 두 번 때려주고 살짝 온 끓이면서 겉에다가 싹 이렇게 뿌려줍니다. 하고 휘저으면 돼 여기서. 아 맛있겠다. 아 이렇게 많이 먹기 싫은데 이거 진짜 이거 어 김치가 자잘하게 많네. 자잘하게 많이 있네 이게 건조된 게 풀어지니까 김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. 살짝 난 이런 계란 이렇게 두는 계란 좋아해. 계란 살짝 얹어가지고 네? 와 진이요 원래 틈새라면 비슷한데 맵기도 좀 비슷한데 아, 조금 더 매운 것 같기도 하고 칼칼해요 근데 끝맛이 좀 김치 들어가갖고 맛있는데? 술 먹고 해장으로도 계란을 뜨 개 맛있는데? 근데 여러분들 그 뭐냐 진짜 광고 아니거든요? 막 천상의 막 그런 맛은 아닌데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.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못 먹을 때 고음한데 먹자마자 딱 바로 올라온다. 김치 근데 저는 김치를 안 먹어도 김치 잘 안 먹거든요 여러분들. 나 그런 거 싫어해. 사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거면 참치를 먹지. 반공기만 먹자. 반공기 한 공기는 솔직히 에바고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 저 김기훈 반공기만 먹겠습니다. 그래도 참치 한 통만 어 지금 단백질 부족 빠르. 아 진짜 고생 많이 한다 기훈아. 요새 라면에 밥 잘 안 먹어 먹는데 반듯만 줘. 하고 이제 라면 풀어 넣어갖고 계란 보슬보슬 이렇게 부슬부슬 씹히면서 튀긴다.
어, 근성장 느껴져. 아, 근데 요새 그 한 번씩 옆트가 참치랑 훔쳐가가지고 이거 뭐 잠무새를 잠가놓던가 해야지.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다 말하라고? 그럴까? 배가 별로 안 고픈데 배가 많이 안 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아 너무 많이 먹기 싫은데 이제 이거 아 참 미치겠네 이제 사람들 진짜 씨 됐나? 아 참 이제 먹기 싫은데 야 라면이 왜 이렇게 좋은지 나는 건데 와 먹방 끝!